네,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네. 이 카드값 이게 머니 이게 머니 정말. 네. 네, 머니 드셨습니다. 막 이렇게 막 분노하세요?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지금 의상은 한 달에는 5천만 원 버시는 분 같으세요 지금. 기분인 약간 예. 네. 그렇군요. 자, 월요일 코너 뮤직테라피 유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 뭐 다음 사연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제 누가 읽었죠 방금? 제가 읽어볼게요. 해주세요. 네. 박세롱님, 혈액형 얘기인가요? 예, 얘기입니다. 저는 O형입니다. 대범하다는 O형. 하지만 저를 처음 본 남자애들은 A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장난을 쳐도 못 받아들여서 주로 삐지는 편이었고, 지금은 많이 고쳐져서 뭐 웃으면서 이렇게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대학 시절 얘기입니다. 친구 집에서 놀고 집에 가려고 정류장에 나왔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였어요. 네, 고등학생일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친구 생일날 친구가 상세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 명의 초등학생이 옆으로 다가왔었대요. 네. 먼저 제 친구 보고, 야, 돈 있냐? 돈 좀 줘봐. 그건 뭐 할아버지죠. 야, 돈 있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 초등학생이니까. 아, 초등학생. 야, 돈 있냐? 돈 좀 줘봐. 그래서 제 친구는, 어디 어린 놈이 돈 내놓으라 그러냐고. 응? 나이, 뭐라는 거지? 어디 와서 돈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다그쳤대요, 아무튼. 네. 말이 안 통하니까 본인한테, 새롬씨한테 왔답니다. 네. 돈 있냐? 네. 돈 좀 줘봐. 돈 있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바보 같아요. 저는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뻔인 애한테. 아. 없어요! 하면서 울먹였대요. 그리고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는데. 네. 상대방이 있는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아, 쟤네 뭐야 하고 짜증나 이러면서 이제 떠나고 나서, 예, 없는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친구가 해준 얘기를 지금 네. 기억을 되살리시는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사연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네. 일 끝내고 집으로 가던 지하철 아니었는데 한 여학생이랑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대학도 졸업한 어른이고 그 여학생은 고등학생으로 보였는데 여학생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너 째려봤어. 뭔 말이죠? 아, 여학생들이 야, 여러 명이 있는데. 뭘 봐, 이랬나 보죠. 뭘 보니? 어, 아무튼. 네.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하다. 아, 그러니까 이거군요. 여학생 A, B가 있는데 네. A가 B한테 본인을 가리키면서 야, 제가 너 째려본다 지금. 야, 쟤 어떻게 시비 걸까? 이런 식으로 했나 보죠.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잘못 마주쳤다간 저한테 올 것 같아서 네. 내리는 역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겸손하게 왔습니다. 겸손하게. 한 손으로는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어떤 여자애가 째려봤다고 자기 친구한테 말을 해서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고개가 아파 죽겠다고 문자를 보낸 거죠.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무서워 보이는 애들 앞에서 작아지는 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체구도 네. 좀 작으신가 봐요. 글쎄, 체구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네. 좀 충돌 자체를 꺼리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뭐 무서워라기보다는 약간 피하려고 이러는 거는 있는데 본인이 그런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난 왜 이러지라고 약간 자괴감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뭐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한 번, 예. 농담입니다. 네, 뭐. 아니요. 아니, 하고 농담, 아니,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뭔 말인지 알 거야. 농담입니다. 알 거야. 네. 이건, 예,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그냥 신경을 안 쓰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또 네. 신경을 쓰니까 이게 또. 그죠? 네,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대범하게.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또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활동적으로. 예. 네.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충돌해서 이기는 것보다. 네. 그냥 웃는 얼굴로 이렇게. 네. 패스하는 게. 웃는 네.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네. 네. 부드럽게. 네.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유리 씨는 이분이 키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이게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요. 네. 지금 어떤 청소년 분께서 네?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네. 5176님, 청취자 여러분, 모든 청소년들이 사연에서처럼 무섭지만은 않아요. 극히 일부만 그러니까 오해 마세요. 크크크. 청소년께서 보내셨네요. 아, 그럼요. 요즘에는 일부죠. 얼마나 참 착하고 선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뒤에 크크기 저는 무서운데요. 그 여고생이 나야 이런 거 아닐까? 네, 그분 아니야 진짜.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노래를 그래서 틀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좀 움츠려 있지 말고 네 좀 이렇게 좀 담대함을 가져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네. 하하 씨는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예 저녁 사회로 하죠. 3월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잘하시네요. 네, 압니다. 개인적으로 아세요? 알죠. 아, 아는구나. 네. 그렇군요. 네.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가슴을 펴라는 의미에서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